어깨 한쪽 내리고 어깨 한쪽 올리고 그렇게 들으세요? 네. 오. 어디 학교세요? 정확하겠는데. 저도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잿빛소녀 1번녀 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자기 직전 2번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힙찔이 3번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는 것보다 벗는 걸 좋아하는 남자 1번 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해변의 남자 2번 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날개 달린 남자 3번 남입니다. 오늘은 비대면 룩에서 대면 룩까지라는 컨셉으로 동일한 환경 아시죠? 이성들한테 어필이 되는 스타일을 생각하신가요? 네. 지금. 오. 제가 좀 잘 꾸며 입은 것 같아요. 매력은 좀 장난 아닐 것 같긴 한데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합니다. 그냥 편한 약간 트레이닝복 세트 입는 그런 남자 좋아해요. 저도 트레이닝복 좋아하는 거. 속옷 차림만 아니면 돼. 동물 잠옷에다가 동그란 안경. 귀여운. 저는 트레이닝복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커다란 후드 집업 팔 이렇게 안에 넣어가지고 이러고 다녀요. 1번 남님. 네. 2번 남님. 네. 3번 남님. 네. 1번 여님. 네. 2번 여님. 네. 3번 여님. 네. 오오. 오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다. 혹시 집안 사진 찍으신 건가요? 아니 아니요. 이거 몰라요? 토이스토리. 아. 좀 배경이 좀 애기들 있는 곳 같으니까 옷도 뭐 크게 입어서 귀엽습니다. 일단 배경은 바로 딱 보이거든요. 스폰지밥. 맞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잠옷이랑 찰떡이지 않나요? 색감이. 아 색감이 잠옷 귀여운 것 같습니다. 오 몇 개야? 엄지에 있었고 양쪽에 두 개씩 낀 것 같은데? 3번녀가 제일 인상 깊은 것 같지 않나? 3번녀님이 후드집어 한쪽 어깨 내리신 게 어깨에 왜 후리스 한쪽 내리셨는지 좀 더 힙하게 보이려고 한쪽 내리는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깨 한쪽 내리고 어깨 한쪽 올리고 그렇게 들으세요? 네. 오 어디 학교세요? 전학 가야겠는데. 저도 전학 가겠습니다. 여군데. 아, 또. 전 트레이닝복. 맨투맨 후드티. 언니가 있는 거 없는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오 오. 현란한데. 뭔가 비쌀 것 같아요. 100만 원. 100만 원 맞습니다. 오 구찌예요 구찌. 버버리입니다. 오. 배경이랑 옷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개성 있어요. 와우. 별로예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데 저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좀 무서웠거든요. 왜 칠하셨어요? 도쿄굴 혹시 아세요? 도쿄굴 주인공이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냥 해봤습니다. 네. 현대인과 고대인의 예? 만남이지 않을까. 뒤에 왕이세요? 제가 생각보다 좀 무겨 보이기 때문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갈게요. 제 스타일이에요. 좀. 3번요! 한 명만 바라봅니다. 아무나 쉽게 소화하지 못할 것 같은 약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좀 하와이에 온 것 같은 좀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이러고 있을 걸 상상하니까 좀 웃겨요. 감사합니다. 왜 바다 배경을 하셨어요?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이렇게라도 시원하게 보이려고. 저희 지역이 바닷가 쪽이거든요. 한번 같이 가실래요? 오 좋아요. 부럽다. 부럽다. 저도 후드티 좋아해요. 나보고 현란한 거 싫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무늬가 있는 게 조금 곤란한 거죠. 저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배경 뭐 같아요? 짱구. 맞아요. 맞죠? 왜 그걸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짱구를 좀 좋아했어서. 저도 짱구 좋아해요. 오. 되게 배경은 귀여운데 옷은 되게 분필 묻힌? 그런 약간 분필 묻힌 것 같아요. 같은데.
검정색이나 회색 조거 팬츠? 약간 빨간색 반바지 같은 그 워터파크 안전요원 할 것 같은 맨발일 것 같아요. 맨발에 매니큐어도 그렇게 검정색으로 칠했을 것 같아요. 발톱을요? 손톱도 그렇게 칠했는데 뭐. 자, 남자 셋 중에 한 팬츠가 있어요. 2번. 2번가? 2번 남일 것 같아요. 접수 완료. 하나, 둘, 셋. 두 커플. 오! 뭐야? 뭔데요? 아, 저희 텔레패시가 통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확인, 확인. 접수 완료. 바지가 할머니 바지. 이쪽은 좀 현대적인데 여기도 너무 고대적이지 않나. 이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진짜 딱 주말 때 반 애들이 저렇게 입어가지고 익숙해요. 맨 처음에 되게 예뻤는데 바지를 보니까 좀 깨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살짝 레트로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 인정해주세요. 네, 인정합니다. 아, 혹시 신발 진짜 가져오신 건가요? 네, 수족 냉증 있어서. 아, 수족 냉증이요? 뭐지, 신발까지 복실복실하고 귀여운 걸로 해가지고 되게 일상생활도 엄청 귀엽게 하실 것 같아요. 민트색 잠옷하고 신발 색감이 너무 잘 맞아서 놀랐어요. 스트릿한 느낌으로 입으신 것 같은데 스타일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튀는 거 좀 좋아하세요? 네. 잘 맞췄네요. 댄서 느낌 저랑 좀 잘 맞으시고 저도 좀 춤을 추거든요. 3번녀님 혹시 춤 잘 추시나요? 저 뭉치예요. 뭉치라고요? 네. 괜찮아요. 뭐 깐지가 있으면 되니까. 오. 아까 팬츠가 2번 남일 것 같다 했죠. 자, 하나, 둘, 셋. 와. 저 1번이요. 2번일 줄 알았는데 1번이어서 좀. 2번 분이 맨발일 것 같았는데 1번 분이 맨발이어가지고 의외였어요. 페디큐어 했나요, 2번 여보게? 관리가 안 된 건. 부끄럽네요, 진짜. 좀 PC방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은 룩인 것 같아요. 마음이 착잡하네요, 진짜. 위랑 아래가 뭔가 매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에는 시원한 것 같으면서도 밑에는 네, 좀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춤에 충실한 룩인 것 같은데 하의는 무난하니 진짜 컨셉남. No. 너무 싫어하시는데? 양말에서 좀 반했습니다. 뭐야? 이걸 반한다고? 이걸 반한다고요? 파부파 같이 생겼는데? 줌 수업할 때 편해 보일 것 같아. 그 분필만 털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털고 올게요. 그냥 무난하게 잘 댄디하게 입은 것 같아요. 그게 끝이에요? 바지가 좀 마음에 드네요. 감사합니다. 제각각으로 나와. 너 왜 내 쪽으로 나와? 하나, 둘, 셋. 오! 전 아마 운명을 찾은 게 아닐까. 민트녀님이 딱 완벽하게 입으신 것 같아서. 아. 저는 옐로우님일 것 같아요. 비대면 룩 때 바지가 되게 폴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1번녀가 소개할 때 잿빛이라고 하셨죠? 민트녀님이실 것 같아요. 민트색인 것 같습니다. 딱 느낌 촉이 와요. 1번녀는 민트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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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제가 봤을 땐 핑크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지를 끼고 있어요. 아, 너무 티났다. 3번녀가 이제 옐로우녀가 되는 거죠. 위에 셔츠를 오버로 입었잖아요. 스트릿하면서 캐주얼한 게 깜찍하다? 셔츠 때문에 그런지 미니멀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검은색이랑 회색이랑 하얀색 이렇게 매 점점 잘하신 것 같아요. 강렬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또 크롭티까지 입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안에 셔츠 입으신 건가요? 셔츠 입었어요. 정말 깔끔하게 입으신 게 저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패션이 뭔가 패션이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서. 그 와요, 셔츠도 좀 짧은 것 같은데? 크롭 셔츠예요. 크롭 셔츠는 또 처음 봐요, 저는. 와, 저는 너무 좋거든요. 하나, 둘, 셋. 핑크남. 핑크남님이요. 오, 저도 1번요. 아, 이거 핑크예요, 저도. 나오시겠어요, 양보하시겠어요? 양보하지 마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와우. 1번 남은 여기 옐로우 손. 손이 너무 자기라고
2번 남 민트. 아 근데 매치가 안 되는데 솔직히 매치가 잘 안 되는데 1번 남이 2분일 것 같고 3번 남이 2분일 것 같아. 2번 남이 2분일 것 같아요. 키가 크신 것 같아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옷이 이게 송강 느낌 나는 그런 남사친 룩 아닐까. 올블랙이네요. 지퍼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지. 진짜 치렁치렁. 벨트 뭔가요? 베르사체. 비싸죠? 30만 원 정도. 뭐 비싼 거예요? 시계도? 롤렉스. 와. 200만 원, 300만 원 되지 않을까? 롤렉스가 1000이라서 반지랑 까리띠 100만 원 정도.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많은? 아, 저 옷 사는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제 돈으로 다 삽니다. 오, 알바예요, 알바? 동대문 쪽에서 일하고 있어. 월급 날에 다 쓰고 나서 라면만 먹어요. 오, 멋있어. 단장님 같아요. 점퍼랑 신발로 포인트 준 느낌? 완전히 대학생 그 과장 같아가지고 오빠 같은 오빠미. 하나, 둘, 셋. 전남 선녀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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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남 김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양 사는 18살 천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사는 19살 유다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18살 주승현입니다. 약간 옆모습 약간 송강 조금 진짜 느낌. 송강 닮았어요. 네. 인정은 안 하지만 많이 듣긴 했습니다. 타칭. 핑크남이. 핑크남. 저희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피시방이나 가자. 뭐 방이나 피시방 가자. 1번은 누구 골랐어요? 민트녀님. 저를 안 뽑으셨죠? 옷이 너무 블랙 블랙. 그렇지만 저희 룩은 좀 잘 어울리는. 늦었어요. 아, 아니에요. 늦었어요. 안녕하세요. 와 분위기. 네, 용인 사는 이도엽이라고 합니다. 아, 저 여수 사는 19살 조민주입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요. 티 났나요? 아이. 아, 나 스트레스 받아. 끝나고 같이 카페 가실래요? 아, 좋죠. 가시죠. 이상녀 몇 퍼센트? 100%. 2000%. 퇴직청을 민준님이 하셨는데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아, 제가 해야죠. 카페 말고 이제 벚꽃도 같이 보러 가시죠. 다 지지 안 왔나. 나중에 또 피겠죠. 아, 내년. 뭐야 브이비. 언니 뭘 연애가 다 설레요.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시끄러운 사람 좋은 사람. 하나 둘 셋. 시끄러운 사람. 뭐야 좋은데 칭찬이잖아. 긍정이었네. 됐다 오늘은 성공했다. 개성 있을 것 같아. 독특한 조용한 분. 타고난 성격 같아.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해요? 나 공부요? 바닥입니다. 뒤에 배경이랑 컨셉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두고 보세요 이따가. 오. 세다.